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은 미국 한 정부에서 이 자동차 관세,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 이게 시장의 안정을 좀 줬던 모양이죠. 뭐 그것도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아직 뭐 행정명령에 사인을 안 했는데 일단은 뭐 그 한다고 했으니까. 뭐 블룸버그가 어디서 뭐 저기 그 뭡니까 이제 서류로 갔다가 입수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쪽 했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자동차 산업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해버리는 순간 독일의 경제 침체 우려감도 높아지거든요. 그 말은 유로존 경기 둔화에 따른 그 다음에 미국과 EU 간에 서로 또 난타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유로존 경기가 둔화가 되면 중국의 대 EU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또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다. 물론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까지도 전선이 확대돼 버리면 뭐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죠.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보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한 발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나오고 미국의 최근 주택 지표들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택 시장 지수도 그렇고 어저께 주택 착공 건수, 허가 건수도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미국의 뭐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졌었고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게 S&P 500인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것들도 올랐고 시스코 시스템즈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었죠. 잘 나오면서 6% 넘게 급등을 했고 월매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조금은 부진했지만 뭐 대부분 좀 잘 나왔고 특히 월마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부과 때문에 그 월마트 상품 중에 한 26% 정도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 다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 안 돼? 퍼센테이지가? 이게 전체적으로 나온 게 그다음에 거기에 또 부품 들어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뭐냐면 의복이나 신발 이런 것들은 70, 80%씩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일부 좀 많이 올라가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30몇 프로? 거의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 말이 나오자 빠졌던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메이시스, 뭐 콜스 같은 이제 백화점 업체들, 그다음에 뭐 어디냐 이쪽 노드스트롬이라든지 엘브랜드, 갭 이런 의복들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그쪽이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들.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빨갛죠. 퀄컴, 마이크론,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화웨이를 딱 지목했으니까 뭐 스카이워크 이거 커버 이게 왜 그냐면요 화웨이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를 건드리면 하웨이 쪽에 이제 관련된 매출이 좀 많이 차지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커버 같은 경우가 한 10에서 15% 커버 전체 매출의 한 10에서 15%가 하웨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 매출 그 정도는 감소하는 거고 퀄컴도 10% 그러다 보니 대부분 다 급락을 해버렸죠. 7%씩 뭐 다 빠졌고요. 특히 이제 뭐 저기 하나 더 큰 회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기 뭐냐 그 회사 하나가 있는데 그 회사는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급락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오포트닉스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그 하웨이 그러니까 네오포트닉스 전체 매출 중에서 가장 큰 고객이 하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겨버리면 얘네들 실적 급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얘네들 다 빠졌어요. 어제 우리 시장도 그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향이 좀 컸죠. 무역 분쟁 이슈도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좋은 내용이 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스트리밍 관련된 게임
관련돼가지고 써니하고 이제 전략적 협약을 맺었어요. 이제 네. 계속 내가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맺으면서 클라우딩 서버 관련돼가지고 그 산업이 더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쪽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던 모습. 그다음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런 금융주들은 국채금리 상승도 있지만 얘네들 이후로부터 벌금을 맞았거든요. 외환시장 관련돼가지고 조작했다고 벤치마킹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외환시장을 조작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그 벌금을 했는데 뭐 12억 불 정도, 1조 한 몇천억 정도, 1조 한 3천억 정도 벌금 받는데 얘네들 다 뭐 그 정도는 껌값이겠죠. 얘네들한테는. 아무튼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동반해서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또 하나가 엔비디아하고 이 AMAT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장 마감 후에.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고 잘 나오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간에 초반만 하더라도 한 7%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컨퍼런스 콜하면서 매물이 나오면서 1%, 2% 정도 상승으로 좀 보였고요. AMAT는 한 6% 정도 급등을 한 사. 반도체 업황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시간외로 0.5% 올라가고 있고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업종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주시장에 영향을 줬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을 줬던 내용이 오늘 미국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으로 야기시켰다라면 그 이후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도 뭐 괜찮겠죠. 그다음에 뭐 달러 환율 이슈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달러는 강세를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유로화하고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유로화는 일단 다음 주 23일부터 26일까지 의회 그 이후 의회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후 의회 선거에서 23일 날은 영국이 선거가 있고 26일 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선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 선거는 뭐예요? 아, 그 EU 선거에서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온대요, 영국?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브렉시트 그거를 연기시켜 준 거잖아요. 그 조건으로. 그럼 그거 해 가지고 끼게 되면은 임기가 얼마나 되죠? 5년이요. 5년이면 5년 동안 안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뭐 봐야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있는데 이 EU 의회 선거에서 이탈리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국하고 이탈리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탈리아 정부가 우리 재정 지출을 확대할 거야. EU 너희들 규제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고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고용을 좀 창출해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이번에 좀 EU 의회 선거가 의외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좀 그 결과를 앞두고 이제 약세를 좀 보였고요. 파운드화는 어제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그 6월 첫 주 초반에 그 메이 총리가 정부안을 또 브렉시트 관련돼 가지고 제시를 해서 여기서 의회가 통과를 시켜야 돼요.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외무장관인가 뭐신가가 또 나온다며. 그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메이 총리가 만약에 여기서 통과 안 되면 나 그만둘래. 그만둘걸? 그만둔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만둘래도 저기 그 표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건 자기가 그만두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 그래 상관없어요? 이게 내부, 그러니까 보수당 내에서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면 보수당 내에서 다시 뽑거든요. 그럼 보수당 내에서 그거를 표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존슨 같은 그러니까 브렉시트 관련된 강경파들이 혹시나 메이 뒤를 이어서 총리를 하면 노딜 브렉시트로 그냥 곧바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파운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달러 강세. 아니, 짱을 딱 보다가 이제 브렉시트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메이 총리의 저기 저 입문 끝났고 다시 이제 남자들이 나와서 이 비겁한 사람들.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랑 똑같아. 그러게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잖아요. 다음 여기서 이제 44분이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이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리서치를 들어가시면 이 경제 분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 김여미 연구원이 연구위원이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주 그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그 보고서를 계속 이 초원들한테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게 이걸 가지고 다음 주를 오늘 다음 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글리를 이번 그 금요일 날 오후에 내보내기로 했고요. 이거는 저기 그 저 서 팀장이 팀장을 맡으면서 시행된 일인가요? 뭐 그쵸, 일을 좀 많이 시켜야죠. 아무튼 뭐 근데 보니까 다음 주 일정들이 보니까 주 초반에 주 초반에는 연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월요일 날 발언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FOMC 의사록 공개. 그러니까 미 연준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쵸.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에서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상당히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달러 약세 요인이죠. 그다음에 그 주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로존 제조업 지표나 독일 제조업 지표가 지난달에 비해서 더 좋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로존, 유로화 강세 요인. 그걸로 인해서 달러 약세 요인. 그 다음에 이 의회 선거도 사실은 23일부터 26일까지인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23일날 영국 선거도 있지만 26일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선거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반이유 극우 정당들, 퍼플리미 정당들의 득세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4월 28일 날 그 스페인 총선 이후에도 네.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음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달러 약세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 원화도 하락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 주는 상당히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더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